네, 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4차 협상과 이번 주로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 등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S&P 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2.04%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슈링크의 제조사로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슈링크 제품을 성공한 이후에 마진율을 50%로 보이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장비 매출과 소모품 매출의 비중이 반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비가 먼저 깔리고 나면 그 이후에 고마진 제품인 소모품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신제품이었던 슈링크 유니버스의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울세라보다 저렴하면서도 시술 속도가 빨라서 효과가 울세라보다 더 뛰어난 점이 메리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시술 가격은 슈링크와 울세라의 사이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코로나 방역 정책이 바뀌면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클래시스에게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얼마 전에 대주주가 메인 컴퍼니로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향후에 이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의 메인 컴퍼니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너지로서 영업망에 공급망에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높았던 수출 비중이 더욱더 해외 매출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만 500원, 목표가는 당시로 24,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슈링크 제조업체인 클래시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변동성의 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오늘도 편하지 않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고퍼주였던 기술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수 소비주 그리고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바로바로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내수 리오프닝 관련 섹터 쪽으로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 섹터를 좀 지켜보면서 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